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멍구르멍 생활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죠? 영어 공부 재미있으신가요? 배우멍구르멍 생활영어 함께 하루 10분 오늘도 집중하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평소에 영어를 좀 사용하실 기회는 있으세요? 많이 있죠. 그래요? 아무래도 영어를 하면 또 그런 기회들도 많아지고 또. 안녕하세요. 오늘 배우멍고르멍 생활영어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아이들 독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평소에 영어를 배워보고 싶다 더 이런 마음들은 있으셨어요? 아, 네. 항상 배우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혹시 영어를 대화를 하실 기회가 생겼을 때 뭔가 이 점이 힘들었다, 이게 애로사항이었다 하셨던 경험들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그래도 한 15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막상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될 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떠오르지가 않고 너무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도 이게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으면은 이게 제때 꺼내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상황 자체를 먼저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상황이 닥칠 때는 이런 문장을 써야 된다라고 그 상황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먼저 다 이제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그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꺼내 쓰는 연습을 간단하게 하루에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만 내가 외워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딱 설정하고 너무 큰 목표는 또 힘드니까 진짜 한 문장, 두 문장만 꾸준하게 연습을 해도 한 1년 뒤면 그게 쌓이면 몇 개예요. 향상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게 이제 분명하고 그래서 제가 왠지 일상에서 필요하실 법한 그런 문장을 한 개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외워서 또 꺼내서 쓰고 싶으실 때 바로 꺼내서 쓰실 수 있도록 한번 훈련해 보시게요. 네. 아이들에게 그렇게 지도하실 때 아, 이 책이 너한테 지금 필요하다 아니면 나는 너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이런 상황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아, 나는 너한테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다. 그럼 나는 뭐를 하고 싶다. I want to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I want to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 want to. I want to. 그 다음에 추천하다 라는 단어가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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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책을 하면 this book. this book. to you. 당신에게 이렇게 되거든요. to you 해보시고. to you.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쪼개서 하시면 이제 꺼냈을 때도 조금씩 꺼내 쓰시면 돼요. I want to recommend this book to you. I want to recommend this book to you.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I want to recommend this book to you.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편하게 할 때는 이렇게 I want to 라고 하셔도 무방하신데 혹은 조금 내가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나 조금 더 매너 있게 추천하고 싶은 상황일 때는 I want to 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I'd like to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앞부분만 살짝 바꿔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으로 I'd like to recommend this book to you 한번 해보실까요? I'd like to I'd like to recommend, recommend this book to you. This book to you. 이제 조금 그 문장 단위를 외우는 단위를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I'd like to recommend. I'd like to recommend this book to you. This book to you. 이번에는 한 문장을 길게 한번 혼자서. I'd like to recommend this book to you. 오, 너무 잘하셨어요. 어떠세요? 어려우셨나요, 혹시? 그동안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게을러서 하지 못했던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담 없이 조금씩 쪼개서 하시고 또 하루에 한 문장, 두 문장씩 이렇게 해나가시면 언젠가 또 외국에 가실 기회가 있거나 외국인 만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I think I lost my cell phone.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 패턴 살펴보실까요? I think I lost my cell phone. I think I lost 명사를 사용하시면 명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It's a white phone with a red strap. 하얀색 휴대폰인데요. 빨간 줄이 달려 있어요. 이 문장 안에는 It's a 명사 with 명사라는 패턴이 쓰여 있는데요. 아, 이것은 명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즉,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묘사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 되겠습니다. I think I left it in the coffee shop before I came here.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커피숍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이 문장 안에는요, I think I left it in 장소 패턴이 쓰여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것을 그 장소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이에요. 자, 그럼 외국인과 도민의 상황 역할극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I think I lost my cell phone. What does it look like? It's a white phone with a red strap. Do you know where you might have left it? I think I left it in the coffee shop before I came here. Let's go to the coffee shop together. I'm sure they will hold it for you. Oh my! 이런 I think I lost my cell phone. 제 생각에는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Oh my! I think I lost my cell phone. 여러분, 휴대폰은 영어로 cell pho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think I lost 다음에 명사 자리에 이렇게 휴대폰에 해당하는 cellphone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What does it look like? 어떻게 생겼나요? What does it look like? 그 물건에 이렇게 생김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It's a white phone with a red strap. 빨간색 줄이 달려있는 하얀색 휴대폰입니다. It's a white phone with a red strap. 이 문장 안에는 오늘 배웠었던 키 패턴이 쓰여 있죠. It's a white phone 하시고 뒤에 전치사 with가 쓰여 있는데요. 이 with라는 전치사가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는, 무엇무엇을 지니고 있는 이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그리하여 빨간색 줄을 가지고 있는, 즉 빨간 줄이 달려있는 흰색 휴대폰입니다.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Do you know where you might have left it? Do you know where you might have left it? Do you know 알고 있나요? Where you might have left it? 어디에 두고 왔는지, 즉 어디에 두고 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I think I left it in the coffee shop before I came here. I think I left it in the coffee shop before I came here. I think, 제 생각에는 I left it, 제가 두고 온 것 같아요. In the coffee shop, 바로 오늘 배웠던 키 패턴의 장소가 이 문장 안에는 in the coffee shop으로 들어가 있어요. 커피숍에 두고 온 것 같아요. Before I came here,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요. Let's go to the coffee shop together. I'm sure they will hold it for you. Let's go to the coffee shop together. 우리 함께 커피숍에 가봐요.
I'm sure they will hold it for you. 아, 분명히 그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대화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키 패턴 한번 응용해서 연습해 보실게요. I think I lost 명사. 저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본문에서 배웠었죠. 자, 휴대폰, cell phone. I think I lost my cell phone.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잃어버린 물건 자리에 좀 다른 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운전면허증 어때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운전면허증은 영어로 driver's license라고 해요. I think I lost my driver's license.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It's a 명사 with 명사. 빨간색 줄이 달려있는 흰색 휴대폰이에요. It's a white phone with a red strap. 자, 이번에는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죠? 너 강아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질문 받는 경우에 짧은 꼬리가 있는 갈색 강아지예요. 그러면 먼저 갈색 강아지를 먼저 표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짧은 꼬리가 있는 부분에 with를 넣으시면 됩니다. It's a brown puppy with a short tail. 하시면 되겠네요. I think I left it in 장소. 제 생각에는 제가 그거를 커피숍에다 두고 온 것 같아요. I think I left it in the coffee shop before I came here. 본문에서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죠. 이번에는 살짝 그 장소 부분을 바꿔볼까요? 제 생각에 그거 제가 식탁 위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식탁은 영어로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자, 간단해요. kitchen t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I think I left it on the kitchen tabl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키 패턴 복습 퀴즈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저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I think I lost my cell phone. 잘 하셨어요? 빨간색 줄이 달려있는 흰색 휴대폰이에요. with라는 전치사 사용해 보실까요? It's a white phone with a red strap. 잘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커피숍에 두고 온 것 같아요. I think I left it in the coffee shop before I came here. 잘 하셨습니다. 오 마이, I think I lost my cell phone. What does it look like? It's a white phone with a red strap. Do you know where you might have left it? I think I left it in the coffee shop before I came here. Let's go to the coffee shop together. I'm sure they will hold it for you.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배우멍 고르멍 생활영어와 함께 하루 10분의 꾸준함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는 표현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I think I like my cell phone. 2번 I think I have my cell phone. 3번 I think I lost my cell phone.